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입니다.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자, 경찰직이 참 좋은 점이 있네요. 자, 12시 땡 하자마자 정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지가 공개가 돼서 저도 손쉽게, 그전에 이제 뭐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지 구하는 데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좀 이번에는 이제 금방 뜨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경찰은 큰 변수가 없습니다. 올해 자 1차와 2차와 비교하자면 뭐 비슷한 정도, 뭐 적절한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뭐 거의 뭐100%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 있는 지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단어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나는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교재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적중이니 뭐 어느 교재에 있니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무의미하다. 올해 경찰 1차, 2차, 3차 60문제가 나왔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단어 딱 하나 나왔죠. 경찰 2차에서 최충원 하면서 그 흥령부 나온 거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뭐 수험서에는 실려 있지만 뭐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나마 옛날 교과서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60문제가 100%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단어 하나라도 교과서에 없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이건 경찰직이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컷을 뭐 쌤이 뭐 제가 뭐 이것만 18년, 19년을 했으니까 딱 문제집 보는 순간 딱 3분, 5분 풀어보면 압니다.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여경이 컷이 좀 높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중에서도 이제 컷이 좀 높은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아마도 85점 정도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경 쪽. 그다음에 이제 뭐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컷이 좀 낮은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한 80점이나 75점만 받아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뭐 역대 이런 거 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뭐 현장에서 풀었든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서 풀었든 간에 일행 준비생들이,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간 12분 또는 15분 딱 재갖고 풀어서 90점, 95점 정도는 받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15분 재고 풀었는데 90점이 안 나온다, 95점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체감적으로 이게 올해 9급 그세번 있죠?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그 올해 9급 문제보다 이 문제가 체감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지식이 등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직의 그 문제 스타일. 쉽게 말하면, 맞는 거몇개 골라라, 틀리는 거몇개 골라라. 이렇게 내는 그 문제 형식이 지랄 맞아서 그런 겁니다. 절대 내용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 맞는 거몇개 골라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심지어 뭡니까? 강사들도 그런 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경찰직이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1, 2차는 그나마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 미친놈들이 세 문제나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찰 3차 한국사가 피부로 체감적으로 아, 이거 어려운데라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내용이 깊어서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진짜 100% 고등학교 교과서 내신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 형식 지랄 맞은 거죠. 맞는 거몇개 골라라, 틀리는 거몇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1, 2차는. 이번에 3차는 이런 문제가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풀어보고 나서 올해 9급 3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보다 오, 이거 경찰 3차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형식이 지랄 맞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뭐 이따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경찰직 준비생들은 이런 문제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2012년, 13년, 14년, 15년, 올해 4년째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찰직 준비생들은 개념을 넓게 확장하는 것보다, 알겠죠? 개념을 넓게 확장하는, 더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교과 수준에서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직 준비생들은 그런 점에서 약간 그 9급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런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거듭 당부하지만 또 이렇게 뭐그이 공장기 알바들이 뭐 우리 필기 노트에서 100% 적중을 했네. 뭐또 우리 스엠 기본서에서 적중을 했네. 그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 공장기 강사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없는 게 기본서 있다. 그 기본서는 진짜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100% 있는 건데, 뭐 우리 교재에 이런 게 적중을 했니?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 난이도 상 문제는 전혀 없어요. 난이도 중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는, 한두 문제, 한 두세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다, 상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런 문제는 뭐, 보자마자 한 5초, 10초 만에 푸는 거죠? 자, 미송이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불금관 토기는 청공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객관식 시험은 룰이 뭐야? 1, 2, 3, 4번 다 읽고 나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 1, 2, 3, 4번 중에서 제일 틀린 새끼 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제일 틀리는 새끼가 뭐냐고. 3번이잖아, 3번. 덧무늬 토기. 아, 그러니까 가락바퀴 뼈바늘. 이건 뭐예요? 자, 물론, 자, 이게 사실은 뭡니까? 청동기 시대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가 그 유명한, 자, 맞는 거몇개 골라라. 뭐 이런 아주 지랄맞은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충분히 맞다 틀리다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자, 무천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옥저가 아니라 동네죠. 그래서 이제 기억, 자, 요거 일단 뭐 하나 그어야 되겠죠. 요건 이제 요건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어디입니까? 부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니은도 따져보면 얘도 지금 틀린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사만, 자, 요건 어떻습니까? 진안이 아니라 변안에서 철을 수출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귿도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 새끼도 또 전사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읽어봤더니까 부여는 동맹이야. 동맹은 고구려죠. 그러니까 이 새끼도 또 전사야. 이 새끼도 전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미음을 봤더니까 이 문장은 대체로 맞는 거죠. 이 문장은 대체로 맞는 거죠. 다행히 또 뭡니까? 없으면 또 없어, 선택지에.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1번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래도 몇개 골라라라는 스타일 치고는 그래도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틀린 사람은 사실 이건 맞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건 이제 경찰에서 솔직히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초광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은 불교공인 하면 침유왕. 자, 그다음 이제 관등제 정비, 관복제 도입하면은 그렇죠. 3세기 고유왕. 동남이 3번에, 자, 여러분, 만세력을 정복하고까진 좋죠. 근데,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이건, 자, 그렇죠.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이 흥안령 일대에 진출을 해서, 자, 이런 뭐라고 유연족과 함께 지두족을 분할 점령하려고 했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아주 유명한 문장이고, 공시에서만 최근에 지금 3년 사이에 두번 출제된 문장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도 경찰직이 그나마 많이 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료를 지금 주는 게 지금 몇 문제예요? 4번 문제, 7번 문제, 9번 문제. 그 다음 거기다가 지금 12번 문제, 17번 문제. 그 다음 뭡니까?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 이게 명색이 원래 경찰직이 이렇지 않았어요. 이 경찰직도 지금 변해가는 거죠. 경찰직이 이렇게 사료를 던져주는 문제가 6, 7 문제씩이나 나온 건 이건 그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근데,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사료 분석 노트 보고 뭐 이런 건 개오바들이지. 아, 봐봐요. 1심 나왔으면 뭐야, 1심. 1심이 나왔는데 여기서 원효가 안 떠올라. 이분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이죠. 원효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원효. 자, 대승기 신론서, 금강산매경론. 정답 4번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1, 2, 3번 딱 불러볼까요? 1번 누구? 의상. 동그라미 2번 누구? 친울. 동그라미 3번 누구? 그렇죠. 요새 아닙니까? 딱 보죠. 자, 경찰직 잘 보세요. 초창기 경찰직 2012년 13년 문제하고 2014년 1차하고 요 다섯 번 하고 지금 2014년 2차부터 2015년 1, 2, 3차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2014년 2차하고 올해 1, 2, 3차는 전부 여기 쓰고 있는 선택지들이 다 뭐예요, 이게?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문장 끌고서 지금 선택지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지. 잘 비교를 해보라고. 많이 달라졌어요. 알겠죠? 아직도 대다수의 강사들이 경찰직 문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죠? 자, 이러면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가 이게 원래 경찰 문제가 2012년, 13년에 내던 스타일이에요. 선택지에서 말장난 쳐주는 거. 뭐 잘 봐봐요. 잘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이게 중대성이 아니라 뭐 정당성이죠. 발에는 뭡니까? 정당성의 장관을 대내상이라고 한다. 이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다. 뭐 엄청 쉬운 이야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러분 6번. 여기 이제 기존의 경찰직 문제 스타일이에요. 뭐 뻔할 번째로 보자마자 답 3번 딱 답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1번 누구? 6대 성종. 동그라미 2번 누구? 역시 6대 성종. 동그라미 4번 누구? 왕건, 태조 왕건. 보자마자 이런 문제는 뭐예요? 거의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시간 세이브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 정말 아름다운 문제죠. 여러분, 이거 재상지종에 관한 사료잖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있고 공시에 그전에는 공시가 사료를 거의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 공시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국정교과서 198쪽에 나와 있는 재상지종에 관한 사료잖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5개 가문이 뭐라고? 고리 후기 권문세조 가문이란 말이야. 그럼 1, 2, 3, 3, 4번 중에서 다 권문세집인데 동그라미 2번 누구야? 신진사대부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공부가 굉장히 깊이가 약해가지고 이게 재상지종 사료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센스, 테크닉이 있어야 되잖아. 뭐뭐가 아닌 것이라고 물으면 4번이 뭐라 그래서 3대1 짝짓기가 된단 말이야. 지금 1, 3, 4번 새끼는 권문세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2번 새끼는 신진사대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탐구자료를 읽을 필요도 없지. 그냥 답이 2번인 거지, 이거. 그렇죠? 이건 무슨 재상지종 사료를 알면 더 쉽게 풀겠지만 재상지종 사료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가 5번, 6번처럼 원래 그 공시 스타일의 문제야. 원래 그 경찰직 스타일이야. 문제 안에서 살짝살짝 말장난 치는 거지. 뭐 대단한 말장난도 아니야. 뻔히 칠 수 있는 말장난. 고려는 자 이런 말하고 9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보다 파견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4번이 뭐라 그랬어? 지방관을 파견한 동네가 176군데.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 속편이 376군데.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지. 자, 3번 틀렸잖아. 모든 그 두 글자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9번 사료를 읽고 나서 여기서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다,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사료 분석 노트고 나발이고 뭔 필요가 있어. 모든 기본서에 삼국사기 서문은 다 실려 있잖아. 그 다음에 삼국사기 서문인지도 몰라도 돼. 딱 보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교사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사부님이 이제 그 삼국사기는 기전체고, 자 우리나라에 솔직히 동사라든가 뭐 기전체 사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부님이 여러분들한테 9급이나 경찰에서는 7급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9급이나 경찰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지. 기전체 사서는 뭐? 고려시대는 삼국사기, 조선시대는 뭐라고? 정인재 고려사. 이것만 하셔도 무방하다고. 그랬더니 문제 답이 나오잖아. 또 3대1 짝짓기를 해보시자고. 동국통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이요. 이 세 개 뭐야? 편년체잖아. 세 새끼는 편년체, 한 새끼는 기전체. 그럼 위에 있는 무슨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고 나발이고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있나? 해석 안 해도 3대1 짝짓기가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는 난이도 중짜리는 아직 없어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난이도 중짜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난이도 중이에요. 왜? 문제는 쉽지만 형식이 지랄 맞아서. 그렇죠? 자, 이러면 갑니다. 옳은 걸 몇 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쌤이 기억 왜 틀렸습니까? 개정, 자, 시정에서 개정, 개정에서 경정으로 가면 갈수록 지급결수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줄고 있다. 기억 틀렸잖아요. 그렇죠? 기억 틀렸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혜. 이건 군인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지. 자, 여러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건 뭐라고? 그렇죠. 구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 이 새끼도 틀렸어.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자, 요거는 뭡니까? 내장전이 아니라 공회전이지. 내장전은 왕실 경비로 지급된 땅이지. 내장전하고 공회전 맨날 말장난치잖아. 공시에 벌써 몇 번 나왔잖아. 그럼 이 새끼도 전사. 이 새끼도 전사.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대충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미음에. 자, 시정이나 개정은 직상관, 전현직 관리. 경정전시권, 현직 관리. 그러니까 미음 새끼도 또 전사야.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뺐다니까 지금 맞는 건 한 개밖에 없지. 알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얘는 하라고 보기는 좀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한 중 정도 된다고 봅시다. 뭐 저는 솔직히 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막상 엄청난 긴장감을 갖고 풀었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체감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보시면 아우, 이건 진짜 유치찬란하잖아요. 4번이 정답이잖아. 아우, 3번 어떻게 틀렸어? 이건 소론에 대한 설명이잖아. 윤증 나오고 적극적인 북방개척, 폐사군 복선을 주장했다. 이건 소론이잖아.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거잖아, 이거. 내가 국정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읊어드려?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인지 읊어드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 북인과 남인이 바뀐 거 아니야. 정여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자, 이런 뭐라고? 소위 이제 뭡니까? 뭐죠? 서인에 대한 강경한, 그러니까 이 정철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게 뭐라고? 그렇죠. 조식 서경덕계. 이게 북인이잖아. 그 다음 비교적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던 게 누구? 이황계. 이게 남인이잖아. 그럼 1번, 2번, 3번은 살짝 말장난 서로 뒤바꿔준 거 아니야. 공시에 서로 뒤바꿔주는 게 맨날 나오잖아. 이 정도 문제풀이는 많이 하셨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아마 경찰직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가 경찰직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도 지금 문제지 그 프린트 하자마자 저도 답만 다닥다닥 찍어서 지금 해설을 하는 거라
제가 역대 기출 문제를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똑같은 문제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거 변형시켜서 우리 천재도 있고 그래. 자, 봐봐요. 기억은 자 뭡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영정법이죠. 그 다음 이제 니은은 뭡니까? 자, 이건 이제 연분구등법이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은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과전법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면 디귿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기억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국사 교과서 문장. 영정법을 해서 자, 여러분 전세를 사실상 깎아준 건데 농민들의 부담은 그다지 경감되지 않았대. 왜? 바로 자, 2번 문장 때문이지. 알겠죠? 뭐 수수료, 각종 수수료, 부가세 이런 것들이 뭡니까? 덧붙여졌기 때문에 본 세금보다 그런 부가세,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농민들의 부담은 그다지 경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러면 갑니다. 2번이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가 이게 또 난이도가 이게 중이에요. 왜 중이냐? 문제가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 형식이 지랄 맞아서 그런 거죠. 몇 개 골라라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러면 기억, 속가. 바뀌었잖아요. 고려의 제수업은 뭐? 한문학시험. 고려의 명경업은 뭐? 유교경전암송시험. 이게 조선가서 이름이 바뀐 거야. 중국제도처럼 이름이 바뀐 거야. 자, 이런 뭐라고? 유교경전을 시험치는 게 생원과. 자, 그 다음에 자 한문학시험 치는 게 진사과. 이 기억 이거 살짝 바꿨잖아. 이거 기억 살짝 바꿨잖아. 그 다음에 니은에. 아니 잡가나 뭐 이런 식년시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져요?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건 기본이잖아. 3. 그 다음에 자 티귿은 맞는 얘기잖아. 이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거 아니야? 근데 리을. 자 리을은 이걸 서경제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상피제도라고 하잖아. 상피제도. 그렇죠? 서경제도는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의 관리들이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인사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서경제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살짝 끌고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경찰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2012년, 13년 초창기 경찰 문제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니까요. 알겠죠? 자, 이러면 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뭐 맨날 나오던 거 아니에요? 뭐 난이도 하하하죠. 그래서 이러면 뭡니까? 자, 이건 이제 영조인데. 그렇죠? 자, 여기 있는 4개 책은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에 비변사를 혁파했다.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난이도는 엄청 쉬워요.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어요? 그렇죠. 명종 때 재승박략 체제로 바뀌었다가 임진왜란 때 이 재승박략 체제를 우리가 하다가 완전 개작살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1594년에 어떻게 했다고? 유성룡의 건의로 지방군 체제를 소고법으로 바꿨다 이거지. 오케이 말이?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치사반사지만 임진왜란 이후가 아니라 임진왜란 이전에 명종 때 뭡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20년 전에 재승박략 체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자 여러분 진정한 어떤 뭡니까? 원래 그 경찰직 문제 스타일, 공시 스타일이 원래 이런 문제인데 여전히 이런 문제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알겠죠? 하지만 지금 뭡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자 그렇죠.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을 자 거의 뭡니까? 99%는 이걸 쓰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료 문제가 경찰직도 거의 안 나왔는데 경찰직 지금 사료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료를 그대로 던져주는 문제가 6, 7 문제씩이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거 진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너럴 셔머노 사건 바로 직후에 신미양료가 있고요. 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1866년이고 그 다음 이제 신미양료 1871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리을.
1882년에 임오군란으로 가야 되고, 자, 1883년에 원산학사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1884년에 갑신정변으로 가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건 이제 조선기 서민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조선기 서민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언제입니까? 15세기. 동그라미 2번 언제입니까? 자, 고려 후기. 동그라미 3번 언제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조선 초기.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조선 초기. 자, 뭐 넓게 말한다고 해도 조선 전기. 자, 둘 다 뭡니까? 사실 뭐 세종연간 뭐 그때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이건 주심포 양식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려 후기에 고려 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들이 일반적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 토지조사업인지는 쉽게 뽑아줬죠. 토지조사업인지는 쉽게 뽑아줬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왜 틀렸어요? 이제 도지권 등에 자, 뭡니까? 우리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습적 경작권을 자, 여러분 조선총독부 당국이 어떻겠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조선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이건 1950년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건 뭡니까? 자, 성급하게 3번 친 사람 분명히 있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사부님이 수십 번 문제 풀이만 할 때 내가 복창시키잖아. 문제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된다. 1, 2, 3, 4번 끝까지 읽고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라. 3번은 통감부가 틀렸잖아. 살짝 틀렸잖아. 통감부는 1905년에 을사조약 직후에 창설돼갖고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5년 동안 존속하는 간섭기구잖아. 그렇지?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강제병합이 되면서 이 통감부가 자 조선총독부로 확대 개편이 된 거 아니야. 초대 총독이 누구라고? 데라우치 총독이고 이 데라우치 총독 주도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 뭡니까? 추진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은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맞는 거지.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찻대고 포대고 뗐더니까 이 4번밖에 안 남는 거야.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문제. 뭐 19번 문제도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뭐 기억은 뭐 그렇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 되겠습니다. 뭐 니은은 뻔할 뻔자로 이거 뭡니까?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이승만의 직계 조직이 뭐라고? 독촉이죠. 동그라미 1번 맞잖아. 동그라미 2번 누구에 대한 설명?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잖아. 여운형. 맞죠? 2번이 그대로 정답이에요. 자, 3번. 자, 김구 선생이 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극력 반대하면서 자, 마지막 통일운동, 남북협상을 자, 뭡니까? 실행에 옮긴 인물이 바로 김구, 김규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신탁통치에 대해,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서 김구, 이승만, 한민당계는 어떻게 했다고? 신탁통치를 반대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19번도 뭐 솔직히 여기서 저기 뭐야 2번밖에 없죠. 정답 될게.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문제 어떻습니까? 쌤이 맨날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72, 91, 2000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봐봐요. 디귿이 72잖아. 칠선남북 공동성명 맞지?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갑니까? 기억. 기억이 이게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니은. 이 니은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봐봐요. 리을이 작년 7급 국가직에 나와가지고 이게 작년 7급 국가직이야. 작년에 기출돼가지고 사부님이 이번에 그 서브노트 개정하면서 이거 되게 강조해갖고 수업했죠. 분명히 했잖아. 리을을 저 뭡니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이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그 14선언이란 말이야. 14선언의 핵심이 그 서해 평화수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출되는 거 보고 아 이거 앞으로는 이거 내겠구나. 그래서 서브노트에 넣어가지고 제가 파이널 압축 정리할 때 강조를 했죠. 자 여러분 솔직히 파이널 압축 정리 쌤이 무료로 두 번 풀어가지고 남부하고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2만 명. 물론 이제 그 무료로 다운받은 사람이 끝까지 안 들은 사람들이 뭐 한 절반 되겠지만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거지. 제가 이거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솔직히 난이도가 다 하고 상은 없고 그나마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둘이야. 둘. 이것도 솔직히 놀랍고 신비한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 문제 형식이 지랄맞단 말이야. 맞는 거 몇 개 골라라. 이거 솔직히 이거는 상당히 좀 내공이 있는 친구들도 이런 문제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찝찝하죠. 아 이게 대충 한 두 개 같은데 좀 답을 치면서도 좀 찝찝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쌤하고 지금 이제 경찰직 3차에 대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